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는 오늘 할머니의 아버지이며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이신 사무치게 그리운 이를 향해 할머니를 대신해서 7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온 슬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딸 자식이 되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할머니가 세상 누구보다 애처롭다는 생각을 거두지 못합니다. 네, 우리 제주 4.3은 단순한 민간인 집단 학살극을 넘어서 우리 제주 역사에도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아픈 상처를 좀 교훈 삼아서 또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제주 4.3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역사를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잘 공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이신 김종민 이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4.3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픈 역사,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오늘은 좀 밝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4.3이 참으로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4.3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침울하게 시작해서 우울하게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우리가 에너지를 팍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 보통 강의를 할 적에는 4.3은 무엇인가? 4.3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서귀포 여자 중학교 한상희 교감 선생님께서 쓴 책이에요. 4.3이 나에게 건넨 말. 이런 책인데 저자에게 제가 허락을 얻어서 오늘의 그 제목을 4.3의 나에게 건넨 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4.3 특별법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4.3 진상규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 그리고 48년 4월 3일 무장 봉기, 그러다가 1954년 9월 21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기간은 7년 7개월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7년 7개월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거의 유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긴 이 4.3 사건처럼 긴 역사를 가진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전개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게 전개되고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4.3은 뭘까? 우리 여러분들도 집안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4.3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4.3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적인 얘기, 동네의 이야기, 또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게 파편화된 것만 알고 있지 이 전체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 사상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7년 7개월을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47년 3.1절 시위가 벌어졌죠. 그래서 저 때에는 관덕정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저 때가 제 20주년 3.1절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북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념 대회를 열고 그 다음에는 관덕정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가두 행진을 하면서. 근데 왜 저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했을까? 그런데 이게 뭐지? 왜 해방된 나라에서 왜 그렇게 시위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왜 그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죽게 됐는지 이 이유가 좀 궁금하죠. 해방됐으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으면 이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힘차게 이렇게 뭔가 활기차게 해야 될 그 시기에 왜 저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조금 앞을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우리 민족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고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와서 점령을 했어요. 그때 점령의 그 목적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제의 무기들,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만 3년 동안을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바로 하루 전날에 메가다 장군이 포고령 1호와 2호를 3호까지 이렇게 내리는데 중요한 건 1호인데 나는 전순군,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쟁에서 이긴 전순군의 사령관으로서 이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겠다, 오큐파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는 이러한 우리 점령군에게 반항할 시에는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진주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던 일본군은 패망했고 아직 뭐 미군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도 그런 모르는 상황. 그때에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민족 지도자였던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굉장히 온건했습니다.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이 우리는 잠시 일본군 몰아내고 무장 해제시키고 그러려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가 이제 이게 길어져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만 3년 동안을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잘못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그대로 등용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같은 우리 민족이면서도 같은 민족을 탄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해방이 됐으면 독립군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것을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일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다시 등용을 하는 바람에 일제 경찰이 미군 정경찰로 옷만 갈아입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광복군 출신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건 좀 말이 이치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정책도 제대로 못하니까 처음에 자유시장제를 하다가 뭐 미국 수입이니 하국 수입이니 하면서 보리나 그런 곡식들을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죠. 이런 자들이 바로 다시 기득권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 됐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막 이런 불만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동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이제 민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가 잠깐 이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건국 오칙, 글자 그대로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떠한 원칙 아래 우리가 세워야겠는가? 그 바로 그 자료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세우자.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세우자.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세우자. 청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자.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그 지금 봐도 여전히 유효한 명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찾아본다면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닐 거고, 저 사회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렇게 3.1절 발포 사건 때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라, 이제 통일 정부를 다시 수립하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6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경찰의 책임자들은 우리가 좀 무분별하게 발포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그리고 경찰 책임자는 뭐 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그 총을 쏜 자들은 뭐랄까 처벌을 한다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하고 그래 마땅하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3.1 사건에 그 시위 앞장섰다는 사람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파업인데, 보통은 이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기업가가 말리고, 그다음 공무원이 파업하면 그 책임자가 말리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오히려 기업가 노동자 할 것 없고, 심지어 도지사부터 일개 그 공무원까지,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학교, 또 심지어는 제주 출신 경찰도 66명이나 파업에 동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파업의 요구 조건도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요구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제주도는 붉은 섬, 레드 아일랜드다, 빨갱이 섬이다, 갑자기. 그리고 경무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청이죠. 경찰청의 이제 경무부장인 조병옥이라는 사람은 경찰서를 습격하려던 자에게 우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쏜 거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아까 저 여성이, 애기 안고 있던 여성이 무슨 습격자입니까? 그리고 여섯 명 모두가 등에 총을 맞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관람 군중이에요. 뭐 굉장한 이렇게 뭔 일이 있구나 하니까 와서 구경을 하다가, 근데 총소리에서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을 뒤에서 조준해서 쐈다는 거죠. 앞에서 습격자가 맞았다면 당연히 앞에 맞아야 해서. 그리고 최경진이라는 당시 경무부의 이제 차장은 제주도민은 원래가 90%가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서 미군 보고서에는 원래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 색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세상이 갑자기 그냥 좌익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서북청년회가 들어옵니다.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라는 것은 바로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에게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 계세요. 그런데 이 서북청년회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무지막지한 사람들로만 하나의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뭐 깡패는 노릇을 한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 뜯어내서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쫓겨내려왔으니까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극도의 증오심,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들같이 반공사상이 철저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걸 진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도 66명이나 그 무분별한 발포를 하려고 파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레드헌트에 매달렸다. 빨갱이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헌트, 사냥을 했다. 얼마나 잔혹했으면. 그래서 4.3 때에 겪었던 그 어른들은 우는 애기도 서청이라고 하면 울음을 끄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무장봉기 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저를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무려 1년 동안에 2,500명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 미군 보고서에는 3.19 곱하기 12 피트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3평에 35명이 수감됐다. 그러니까 이건 그 더운 여름날에 47년 그 더운 여름날에 이게 눕기는커녕 앉아있기도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금돼 있었고 매일같이 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끌려가서 뭐 취조를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매를 맞아서 공을 얻다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 건이나 저 모슬포에서, 조천에서, 그 세 군데서나 그 중학생 또는 20대 청년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것이 48년 3월입니다. 3월이 언제죠? 아까 47년 3.1절 발포 사건부터 딱 1년째 되던 때죠. 그때 저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제주도민들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졌어요.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죠. 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고립된 섬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어르신들의 말을 증언을 들으면 이 천장에 숨거나 그 다음에 그 마루 밑에 숨거나 심지어 여러분들 백해가 뭐인지 아시죠? 백해. 백해 모르시나요? 백해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밭에 있는 돌들을 그냥 싹 치울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밭에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을 이렇게 쌓다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는 것을 이제 백해라고 하죠. 그럼 그 백해 속에서 돌을 조금 이렇게 꺼내는, 요즘은 치면 좀 방사탑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돌을 쌓아놓고 그 속에 이렇게 숨어서 밖에서 뭐 여성이 그 돌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래 주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것이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쟁이라는 것이
그 뭐랄까 탄압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1948년 4월 3일 날에 무장 봉기가 벌어집니다. 약 350명의 청년들이 그 약간의 뭐 그 당시 무기를 해봤자 뭐 대나무 깎아서 죽창 뭐 이 정도예요. 예, 그 정도 갖고 예, 새벽에 경찰 지서를 기습을 해서 경찰 일부를 살해하고 또 서욱 청년의 숙소를 습격을 해서 그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그 무장봉기가 내세웠던 구호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경찰과 서북 청년의 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항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호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이게 두 번째 구호였어요. 첫 번째 구호는 쉽게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탄압이 왔다는 거. 근데 단독선거, 단독정부는 또 뭘까요, 이게? 당시 이제 정치인이었던 이승만은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은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미군이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저 무장 봉기가 벌어진 지 약 한 달쯤 후인 5월 10일 날에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돼 있었어요. 50선거라고. 그러니까 그 선거가 되면 이제 분단이 이제 그동안은 임시적인 분단이었는데 이제 더 분단이 굳어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왜 저기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제주도 사람만 그렇게 무슨 정치 의식이 높다고 저렇게 단독 정부 반대를 내세웠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겠습니다. 저 보이는 자료가 바로 미군 보고서입니다. 미군 보고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들은 매일매일의 일지를 썼어요. 심지어 저기 제주여자중학교, 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의 구호가 예를 들어서 양과자, 미제 과자 먹지 말자. 어? 뭐 이런 구호를 외쳤다. 이 정도로 시시콜콜하게 미군은 보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가 중요한 까닭은 그 선거와 관련돼서 각 지역에서 경찰 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무려 48년 2월과 3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무장봉기가 벌어지기 이제 한 달, 두 달 전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막 벌어질 때죠. 그때 전국적으로 239건이나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경찰이 53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보고 날짜를 보면 좀 특이해요. 4월 2일자 보고서예요. 그럼 4월 2일자 보고서란 것은 무슨 4월 2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그렇죠. 4월 3일 무장봉기가 벌어지기 전이죠. 그 말은 곧 무슨 뜻 하냐면 뭘 말하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제주도에서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단 한 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것은 저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가 제주도만의 별난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선거 반대가 아주 더 구체화가 돼갖고 왜냐하면 이때 50선거는 이제 무장봉기가 벌어진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거구 3개죠.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시 갑을 그 당시 이제 북제주군 갑을 남제주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자주군은 투표수가 과반수를 넘어서 이제 유효로 인정이 됐는데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는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당시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제한국회는 200명이 아니라 제주도로 인해서 198명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은 엄청 화가 났어요. 브라운 대령이라고 미군이 직접, 군사령관이 직접 여기 제주도 토벌군 사령관으로 와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익렬 연대장이라고, 이분은 내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경찰이 좀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군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평화협상을 추진했고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협상은 깨지고 그분은 제주도민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해임당합니다. 해임당해요. 해임당하고 그 후임으로 박진경이라는 연대장이 왔는데 이 자는 이제 미군의 명령에 아주 충실히 따라서 무차별 아주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대령으로 특진을 해요.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하거든요. 미군 말 잘 들었다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여러분께 좀 특이한 얘기가 있는데, 이때 그 암살범이 있었어요. 그 암살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인을, 상관을 죽여서 이건 정말 극형을 면치 못할 거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판장한테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극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안해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나는 상관을 죽였으니 나는 극형을 받는 게 현행법으로는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총살당해서 곧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세월이 흐르면 하늘나라에서 나와 같이 만날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자.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하면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그 자체로, 제주도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송효찬 당시 구위원대장은 포고령을 내리는데, 해안선에서 5km 이해 지점은 사람이 보이면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저런 것들이 또 요즘처럼 언론이 발달해갖고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또 알려졌다고 한들 해안선에서 5km 지점이 어딥니까? 저 한라산 꼭대기인가요? 중산간 마을이에요, 마을. 근데 마을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죽이겠다? 이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모든 마을을 과거에 돌면서 취재를 했더니 굳이 5km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일주도를 따라서 형성된 해안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위 지역에 있는 마을은 다 깡그리 불을 지릅니다. 이런 불법적인 계엄령을 또 선포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 이렇게.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 어떻게 국민에게 대통령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전과 달리 이때는 정말 70, 80대 노인회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학살을 했어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 살아남았던, 뭐 제가 취재했던 어떤 분은 어머니가 저 뒤뜰에 가서 뭐 좀 뭔가 캐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이렇게 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경찰이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둘, 구덕에 있는 애기 를 깡그리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그럼 그 동생들은 도대체 몇 살이었겠어요? 이게 강유배 선생의 그림인데 제목이 천명입니다. 천명. 울명자죠. 하늘도 울었다. 하늘이 울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저 오히려 남자가 여성에게 업혀 있죠. 아마 환자 같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불은 지르고 어떤 아이는 그래도 닭 한 마리 응? 챙겨서 막 도망가고 할머니는 또 뭐 이렇게 이제 네모난 거 이렇게 들고 막 뛰어가고 있죠. 왼쪽에 저쪽에 저게 뭔지 아세요? 병풍. 그 와중에도 제사 지내겠다고. 이게 바로 초토화 작전의 실태였다.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폭도화 국가유공장. 삼양리에 사는 한 분은 저렇게 사람을 청년들을 막 죽여가니까 숨었어요. 보니까 멀리 도망치지도 못했다고 인근에 그냥 어디 굴파갖고 숨었는데 이분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위 남아있는 가족은 도피자 가족이다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다 죽이고 그 부인은 임산부였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총에 맞아 죽은 희생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하는 말이 있었겠어요. 왜? 총 맞으면 금방 죽잖아요. 금방 죽으니까 고통의 시간이 짧죠. 그 정도로. 근데 이분은 사태가 완화되는 거니까 막 죽이는 세상이 지난 후에 은신처에서 빠져나서 이제 몇 대 맞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재빨리 군에 입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군번까지 써놨는데 그러니까 폭도화 국가유공자 이게 이분이 만약에 그냥 산에서 잡혀서 죽었으면 이분은 그냥 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폭도 가족이라서 마치 당연히 죽였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취급됐겠죠. 폭도와 국가유공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터리 군법회유. 그래서 지금 재심이 열리고 있거든요. 직권재심. 사상 사건과 군법회유 및 직권재심에 대한 경위와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 군법회의로 1차, 2차에 걸쳐서 무려 2,530명이 갔어요. 근데 대부분 6.25 전쟁 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이승만은 큰 소리를 앞으로 북진 통일하겠다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인민군이 막 물밀듯 내려오니까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형무소 수감자들을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멀쩡히 남아있던 분들에게는 예비금속이라는 이름으로 또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정 지역에 있는 저기 모스포 지역에 있는 백조일손 생자 그분들이 바로 유교전쟁 때 신당한 분들이고 제주읍 석이면 이쪽은 이제 제주공항으로 끌고 와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서 이렇게 죽여서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죠. 자, 의론 사람의 김용렬 연대장 이분은 초토화 작전을 거부하다가 해임됐어요. 근데 나중에 복직하고 6.25 전쟁 때도 큰 공을 세워서 3스타 별 3개로 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찰과 서청의 그 잘못들이 은폐되는 것 그리고 4.3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왜곡되는 것을 자기는 직접 체험자로서 그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잡는 회고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4.3 평화기념관에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문영순 경찰서장이 아까 예비금속으로 그 당시 경찰서가 4개였거든요. 근데 모스포 경찰서는 백조일선 아까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주경찰서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이제 바다에 빠뜨려 죽이거나 공항으로 끌고 가서 죽였죠.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금속 당한 사람이 거의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영군이 너 왜 나머지 3개 경찰서는 막 저기 우리의 명령대로 죽이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죽이고 있어? 라고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니까 그 공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너 명령이 부당하니까 난 이행하지 않겠다. 부당함으로 불리해. 근데 이게 근본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경찰 간부들이 되게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일제강점기 출신이라고 했죠. 이분은 바로 저기 만주 지역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학교를 나온 독립군 출신이었어요. 이것을 이 코너를 만들 때 일부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인과 경찰은 학살자 그룹인데 아이 군인과 경찰을 좀 이렇게 좀 칭찬하는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반론을 했습니다. 우리 외적이 침입하면 누구에게 의존하나요? 군대에게 의존하죠.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어떤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온다. 뭐 어떻게 하나요? 빨리 경찰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군과 경찰은 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아주 신성한 집단이에요. 그렇게 막 비난받을 집단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집단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군과 경찰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히 주장해서 저런 선양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원래가 이제 충원제가 몇 주년? 76주년이에요. 76주년.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80세가 굉장히 어르신이죠. 80세면. 근데 그때 불과 4살이었다는 얘기예요. 90살 어르신이 당시 불과 14살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렇게 좀 밖에 나오면 그 앞이 차들로 막 막혀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들 안전하게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날씨가 부졌잖아요. 완전히 길가 도로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렇게 정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될 그런 어린 아이들, 그것도 불과 10살도 안 된 안팎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둘이서 죽기 살기로 사는 거죠. 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고아가 돼서 그 보육원에서 자라고. 근데 이러한 그 10살 안팎의 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서 자식 낳고 손주 낳고 그 다음에 그 고사리처럼 여린 손으로 잿더미가 됐던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름다운 제주는 완전히 잿더미였던 건데 그것을 다시 이분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에너지를 줬냐면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저분들을 한번 딱 떠올리면 그동안 내가 그 힘들다 어쩌다 한 이야기들이 다 엄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분들한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은 그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그런 참혹한 비극의 역사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제주 도민의 역사는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3은 그렇게 침울하게 얘기가 시작해서 침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지 현실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4.3 평화재단의 이제 신임 이사장이십니다. 김종민 이사장님의 오늘 강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4.3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참 그 말씀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침울하고 이렇게 슬프고
좀 그런 이야기로만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자랑스러운 역사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이 저는 좀 오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도 좀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아,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청소년 아이들 이제 사회 과목에 제주 4.3에 대해서 자세히 실릴 수는 없을까요? 타 지역 역사에 비해 너무 언급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4.3 교육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렇게 4.3 교육이 제대로 못 된 이유 중에는 우리 제주도가 도세가 약해서이기도 합니다. 광주 5.18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 숫자가 약 170명이거든요. 170명. 근데 우리는 노형리만 해도 600명이 죽었어요. 노형동 한 마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됐죠. 도세가 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4.3은 공산폭동이라고 이렇게 군사정권 시절에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르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 4.3이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로 권력을 갖고 있었다. 아까 그 뭐 해안선 5km 뭐 무차별 학살하겠다고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도 했고 5.16 직후에는 내각 수반까지 하신 사람이에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토벌전을 했던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 정도는 다 기본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조금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 역사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우리가 교육을 많이 좀 잘 신경을 써야 이게 잊혀지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우리 또 이사장님 예전에 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사실 4.3 관련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한 3, 40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거 좀 이야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4.3 진상조사 하실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4.3 당시에 20살 이상 이미 성인이었던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도 슬프지만 그럭저럭 이력이 붙으니까 이제 견딜만 했는데 아까 제가 그 고아가 됐다는 분 한 분 소개해드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분이 8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10살 미만 그 소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아, 내가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8살 때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부인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이제 쭉 얘기하는 걸 듣더니만 그 부인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입버릇이 내 나이가 15살만 됐더라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무슨,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근데 그 말을 뭐 밭에서 일하다가도 중얼중얼 또 딴 데 가서도 내가 15살만 됐어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알아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온 가족을 총살을 했는데 그리고 집을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애기 구덕에 있는 그 애기는 급히 이제 8살 힘으로 그걸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구덕을. 근데 자기가 15살의 힘만 있었더라면 그 정도의 완력이 있었더라면 아니 살리지 못하죠. 이미 추행에 맞았으니까 시신을 마당으로 끌어내서 불에 타는 것만은 막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바닥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그랬죠.
이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족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엄마 아빠랑 하하호호 해야 되는데 목격을 또 자기 그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이 학살당하는 걸 목격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15살만 됐으면 동생 시신이라도 건졌을 텐데 라고 생각. 그러게요, 참. 뭐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아픈 이 아이가 뭐 이뿐이 아니겠죠. 이분들의 사연을 이제 알려야겠다.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제가 88년부터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들 군사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탁 느꼈어요. 이제 이분이 말을 끝내고 나서는 이거 거의 9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직까지 내 아들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약 지금까지 한 7,000명 넘는 분들의 인터뷰를 약 3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말을 듣고 내가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위로받고 있구나 이걸 내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경청해 주어서 이분들을 조금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글을 써서 그 억울한 사연을 좀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자, 오늘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종민 이사장님과 4.3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좀 누가 아파서 막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기 뭐랄까 그래도 많이 지금 많게 됐지만 그 제가 이 그 10살 미만의 그 어린애가 이렇게 지나본 병아리 같아 학교 제가 초등학교 사는데 병아리 같은 애들이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사람이시면 사라진다 그런 옛날 어른 말이 있듯이 끝끝내 살아남아서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이제 그게 제주도의 힘 제주도의 에너지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중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가족사를 쓸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제주 4.3을 생각하면 이건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에도 지나도 이 역사는 계속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에너지를 얻고 어떤 힘들이 있어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 어른들은 저렇게 살아서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낳고 키우고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을 시켰는데 나는 이거 엄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시간을 계기로 에너지를 아주 듬뿍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